옛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의 대표 상품 중 하나가 역대 대통령의 이름을 딴 대통령길인데요. 하지만 지금 청남대에 대통령길은 없습니다. 진영 논리에 휘말려 대통령길의 이름이 바뀌었고 동상을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도 보류됐습니다. 조용광 기자입니다. 대청호반을 따라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들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. 초대 이승만 전 대통령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10명의 동상이 차필 휴호가 새겨진 표지석과 함께 설치됐습니다. 지난 5월에는 박근혜, 문재인 두 전직 대통령의 동상을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. 역사학자와 교수 등 각계 전문가로 자문위원회를 꾸렸지만 보류됐습니다. 박 전 대통령은 탄핵을 당한 이유로,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역사적 평가가 덜 됐다는 진영 논리가 극명히 갈렸습니다. 설치를 원하는 단체와 이제 설치를 좀 유보시키자, 좀 보류시키자라는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저희는 현재 종합적으로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. 2년 전 이른바 톱질 테러를 당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상은 손상 부분을 겨우 땜질한 채 기계실 건물 쪽으로 옮겨졌습니다. 당시 전두환,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동상의 철거와 존치 주장이 치열해지면서 두 동상 옆에는 5.18 관련 행적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담긴 안내판이 새로 설치됐습니다. 대통령 길이라는 명칭도 변경됐습니다. 청남대를 다녀간 6명의 이름을 따 2010년 조성했지만 지금은 오각정길, 솔바람길, 민주화의 길, 통일의 길, 화합의 길, 호반길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. 와, 이건 노무현길이다 해서 걸어보고, 이건 김대중길이라 걸어보고 하는 그 의미를 느꼈죠. 그때 걸으면서 그 대통령에 대한 그때 그것을 뭐 생각도 하고. 청남대 대통령 기념사업이 잇따라 정치 논리에 가로막히면서 대통령을 테마로 한 관광 매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. CJB 조윤광입니다.